이병옥의 2NX 파일, 여러분들께 핵심 코어를 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PJ 클래스의 이병옥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께요, 그립의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. 뭐 그립 종류에 대해서 스트롱 그립 또는 뉴트럴 그립, 윅 그립, 또 그립 잡는 법에 대해서 뭐 오버래핑 그립, 인터락킹 그립, 베이스볼 그립,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과 이 검지손가락 사이에 이 선이 생깁니다. 그리고 이 오른손을 가져다가 잡아서 이 왼손 검지를 덮어 잡았을 때도 역시 이 오른손에 이 선이 생기게 되죠. 이 선은 반드시 수평이 되게 서로가 평행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. 이 상태에서 이제 그립에 대한 종류가 만들어지는데요. 뉴트럴 그립을 보게 되면 이쪽 왼쪽에 있는 선과 오른쪽에 있는 선이 여러분들의 오른쪽 뺨에 와 있을 때, 오른쪽 뺨에 향해 있을 때 이 그립을 뉴트럴 그립이라고 하고요. 손이 쭉 왼손이 더 돌아가서 이 라인이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고, 또 이 오른손도 돌아가도 너무 지나치게 돌아가긴 했지만 이 오른손에 만들어진 이 라인도 오른쪽 어깨 쪽을 가리킬 때 스트롱 그립이라고 합니다. 또 반대로 윗그립은 이 두 선이 저의 코, 턱을 가리킬 때 이 윗그립이라고 하는데요. 스트롱 그립은요, 정말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에게는 권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험한 그립입니다. 지나치게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평소에 손의 움직임이 이렇게 쓰는 습관이 있으신 분이라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요, 이게 가장 편한 자세예요.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모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면 악성 훅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윗그립은 악성 슬라이스에 시달릴 수 있고요. 뉴트럴 그립은 얼굴 가운데로 오는 게 아니에요. 오른쪽 뺨이나 귀 쪽인데 반드시 뉴트럴 그립으로 시작을 해서 내 공이 오른쪽으로 밀리는지 왼쪽으로 잡아당겨지는지를 통해서 조금씩 1mm씩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립을 잡으시기 바랍니다. 지금부터는 제가 그립 잡는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여러분들 뭐 타이거 우즈 선수가 많이 해서 알려진 인터락킹 그립, 또 해리 바든이 가장 처음에 잡으면서 메이저 대회 우승하면서 유명해진 바든 오버래핑 그립, 또 열 손가락을 잡는 베이스볼 그립이 있습니다. 이 그립이 있는데 그립이 손에서 놀아요. 돌아다니면서 정교한 그립, 견고한 그립이 안 잡아지시는 분들은요, 이 손가락을 크로스 시키는 인터락킹 그립을 잡으세요. 그리고 너무 그립이 강하게 잡혀서 손목 회전이 안 된다거나 정확히 릴리스 동작이 안 돼서 문제가 되는 분은요, 이렇게 오버래핑 그립을 잡으면서 손목의 움직임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잡게 되면 아, 나의 골프 스타일 어떻구나, 그러므로 나는 이러한 그립을 잡아야 된다 아실 수 있습니다.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